비루스가 골디언 해머를 맞고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데입니다. 리아리데의 무긴 캐릭터 대전. 자 이번에 대전을 펼칠 캐릭터는요 바로 가오가이가 될 비루스입니다. 자 이 대진표만 보면은 비루스가 완전 압승하지 않나 하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텐데 이 가오가이가는 말이죠 이제 팔레트에 따라 성능이 이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스타 가오가이가 탄환 X모드 그리고 더 파워모드 GGG 가오가이가 모드 4개의 모드로 한번 비루스에게 한번 대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인 그냥 일반 가오가이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아무런 보정 따위 걸려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가오가이가 과연 비루스를 상대로 어느정도 버틸지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시작하자마자 아주 그냥 공중에서 쳐맞고 와 폭발 맞고 아주 공중에서 와 자 다시 그럼 뻔해져 플래스마 홀드로 어느정도 재미 좋네요. 오 하지만 바로 빠져나와서 비밀보드에게 비루스 아이고 아이고 저런 아이고 아이고 저런 뻥뻥. 자 기본적인 가오가이거로는 전혀 상대가 안되네요. 그러면은 팔레트를 올려서 스타 가오가이거로 한번 대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스타 가오가이가 스타 가오가이거로는 어느정도 버틸 수 있을지. 자 공중에서 아유 코로 마구마구 능욕하네요. 자 공중에서 안보이고 안보이게 되겠어. 자 두번째 라운드 자 코보 먹입니다. 자 어느정도 코보를 먹이고 있습니다. 자 프로텍트 월 아 흔들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스타가오가이가도 결국은 패배.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10번째 팔레트 탄환 X모드로 한번 비루스에게 대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환 X모드를 킨 가오가이거로 과연 비루스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인지 시작합니다. 자 탄환 X로 모드로 탄환 X모드로 들어가면 일단 공격력 방어력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비루스가 진심모드를 킨 이상 아 이거 좀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어느정도 진심모드 비루스를 상대로 어느정도 잘 버티고 있어요. 자 기타연사 저거 그대로 맞추면 안되는데 아 순간 AI가 멍청이가 돼버렸네. AI가 바보가 돼버렸네. 두번째 라운드 자 그래도 어느정도는 대항했습니다. 진심모드 비루스에게 일단 여러가지 경직 같은게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수월하게 좀 먹일 수가 있을거예요. 자 브로큰 매그넘 오야 자 프로텍트 쉐이드로 경기 날려주고 자 브로큰 매그넘 다시한번 날려주지만 자 브로큰 매그넘 아 날려주고 아쉽게도 하나의 모드로도 되지 않았네요. 야 근데 이거 어느정도 할만한데. 자 다시한번 더 다시한번 더 탄환 X모드로 재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환 X모드 2차전 시작합니다. 자 프로텍트 쉐이드 안되고요. 오 자 반피다 깎았습니다. 지금 자 이대로 바로 틈을 주지 않고 아 진심모드 들어가버리면 이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자 드레이 크래쉬 그리고 여러가지 공중폭포. 자 프로텍트 쉐이드 아 자,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자 골디언 해머를 먹인다면 어느정도 승리하겠어요. 골디언 해머 게이지가 쓰러질 때까지 버텨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오가이가 자 기력이 다 될 때까지 저거 아 왜 가만히 있지 가오가이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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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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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네.
저기가 걸려, 저기가 걸려서 그런다. 자, 플라즈마 홀드. 자, 드릴 크래쉬. 자, 피해내고요. 자, 황금색 케이지가 전부 찼습니다. 이제 골디언 에버. 그렇죠, 골디언 에버! 자, 골디바그 시스템 체인지. 자, 해머 시스템 체인지. 자, 땅땅 해머 코넥트. 자, 골디언 해머를 꺼내들었습니다. 골디언 해머도 즉사기이기 때문에 비루스한테 통하거든요. 해머 헬, 해머 헤븐. 빛이 되어라! 자, 비루스가 진심모드 상태인 비루스가 골디언 해머를 맞고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야, 야, 이걸로 이제 탄환 X모드로도 충분히 비루스를 상대할 수 있다고 증명됐네요. 물론 황금색 인지가 다 쳐졌을 때만 한정이지만, 아,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격을 버티는, 어? 아, 끝났어요. 망했어요. 카오가이가 순사. 아, 역시 그래도 저 즉사기 그냥 바로 걸려버리네요. 자, 이렇게 탄환 X모드로도 충분히 비루스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팔레트를 올려서 11P 더 파워 모드로 비루스에게 대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오가이가 11P 더 파워 모드로 비루스에게 대항해 보도록 합시다. 공격력, 방어력 4배고요. 단점이 있다면은 기력이 꽉 찬 상태에서 15초가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탈락해. 데미지가, 와, 방금 먹은 거 뭐야. 역시 공격력, 방어력 4배라서 그런지. 와, 비루스, 우와. 자, 진짜 그걸 피해버리고요. 어, 야, 이거 설마, 야. 야, 이거 설마 진짜 가오가이가 비루스를 이기나? 자, 이거, 와! 야, 더 파워 모드. 와, 비루스를 이겨버리네요. 야. 아, 반격 즉사기 당해버리고요. 바로 패배 들어가네요. 아, 망했어요. 아, 왜 싱크가 안 맞냐 갑자기 이거. 자, 두 번째 라운드. 자, 황금색 게이지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골디언 해봐. 다시 한번 더 들어가면은, 아, 아, 이거는, 어? 아, 이게 이거 진짜 너무 허무하다 이거는. 다시 다시, 이거 너무 허무하잖아. 자, 기세를 몰고 가서. 기세를 몰고 가서. 자, 아, 자, 15초 지나면 안 돼요. 자, 골디언 해머를 마무리 시켜야죠 가오가이가. 자, 와, 진심모드의 비루스를 이겼네요. 11P 더 파워모드. 역시 공격력 방어력 4배라 아주 그냥 깡딜로 승부하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팔레트를 올려 12P GGG 가오가이가 모드로 한번 비루스를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GG 가오가이가 모드는요, 시작부터 저렇게 골디언 에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색 게이트를 다 채워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자, 이외에도 공격력 방어력이 200이긴 하지만, 아, 더 파워 모드에 비하면 엄청 약하죠. 자, 프로텍트 쉐이드로 경직 주고요. 자, 데미지. 자, 키스. 아. 자, 드릴 크래쉬. 들어갔지만 회피하고요. 자, 카운터 공격. 드릴 크래쉬. 아. 무슨 대변이야? 아, 자, 하지만 황금색 게이지는 다 찼습니다. 이걸로 한 라운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어요. 자, 골디언 에버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갑니다. 빛이 되어라. 어? 왜? 뭐야 이거? 야 골디언의 뭐가 안 통했어. 세상에. 골디언의 뭐가 통하지 않다니. 와 뭐야 이게. 자 결국 비루스 진심 모드의 비루스를 격파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1피인 더 파워 모드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과연 더 파워 모드로 비루스의 다음 단계 경로 모드 그리고 전개 모드를 과연 어느 정도 버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루스 11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더 파워 모드 그리고 비루스 11피 이걸 버틸 수 있는지. 자 비루스 11피 상태에서도 이렇게 데미지를 줄 수 있네요. 비루스 11피한테도 데미지를 준다 하면은 이거 가오가이가 저 굉장한 캐릭터입니다. 이거 야. 자 하지만 체력을 고속으로 회복하는 점이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더 골디언의 모로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거 자 비루스가 이게 11피가 되니까 공격을 계속해서 회피하는 바람에 공격을 할 타이밍이 별로 없어요. 자 이거 기력 다 될 때까지. 오케이 파워가이가 왜 또 가만히 있죠? 저기요. 아 결국 기력이 꽉 찬 상태에서 15초가 지나버려서 과부하고 결국 패배.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추고 좀 있어요 파워가이가. 자 황금색 이지 전부 채워줄 때까지. 저거를 바로 뒤치기 당해버리네. 자 다시 한번 더. 자 골디언 해머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한번 보기나 한번 해보자. 야 골디언 해머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한번 보자. 야 다시 야 골디언 해머 좀 써봐. 아 근데 저 상태에 비루스한테 이렇게 공식을 주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야 제발 골디언 해머 좀 사용해봐 가오가이가. 왜 대체 사용하지 않는 거야. 자 프로젝트 월로 어느정도 공식을 반납시키고요. 왜 또 가만히 있죠 가오가이가. 드디어 아니 왜 가만히 있냐. 다시 야 골디언 해머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좀 가보자고 한번. 아 다시 한번 더 골디언 해머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보자. 자 골디언 해머 와 경로 모드에 비루스한테 통합니다. 골디언 해머 자 코어를 꺼내들고 빛이 되어라 딱. 자 와 경로 모드 야 비루스 11피를 저거를 즉사시키는 골디언 해머 당신은 도덕책. 와 장난 아닌데. 근데도 비루스가 이겼다는 거. 자 이번 캐릭터 대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오가이가 진짜 팔레트 올리면은 비루스를 이길 만큼 아 굉장히 강한 캐릭터네요. 역시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시간이 지날수록 제 발음이 뭉개지는 것 같습니다. 뇌에 무슨 문제가 있나봐요. 자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누를지 말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요. 빠이옹.